오늘도 장거리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 목포다! 가실까요? 날이 흐리다. 재상호 좀 좋아한다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녁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는 길은 안 힘든데 집에 올 때가 너무 힘들어, 장거리는.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목포에서 낚시할 건 아니고요. 미끼를 사갖고 가겠습니다. 목포 올 때마다 들리는 가게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원투 할 거거든요. 참깨지렁이 300g 주세요. 오,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와, 엄청 크다. 뱀 같아.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넨넨넨넨넨넨. 싱싱한 미끼를 샀으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대체 미끼를 미리 사왔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냉동 낙지 바로 얼린 거 그거를 준비해왔는데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 낙지 미끼랑 지금 참깨지렁이 미끼 300g이랑 해서 오늘 열심히 한번 오늘 즐기면서 또 낚시를 해볼까요?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어우, 배경 너무 좋다. 아무도 없죠? 네, 여기는 저만의 냉장고 자리인데 네, 냉장고에서 뭘 뽑아본 적이 없네요. 4년째 딱돔도 잡고 여러 가지를 잡으러 온 곳입니다. 오늘은 뭐가 나올지. 지금 이렇게 물이 차고 있거든요. 중들물 정도 됐는데 아우 다시 할게요. 목포에 들려서 미끼를 사고 포인트로 도착했는데요. 이 포인트는 제가 4년 동안 자주 오는 포인트 중에 한 곳. 저기 반대편 포인트에서 딱돔도 잡았던 기억이 있고 감성돔 민어를 도전했는데 여기서 잡아보진 못했지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들물부터 초날물까지 한번 보고 숙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안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아. 그래서 제가 매년 오거든요. 정면은 전신이 낫겠지? 바본가 차를 좀 앞으로 빼면 되는데. 뜨거워, 뜨거워. 날씨가 너무 뜨거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어우, 배고프다. 원투는 또 던져놓는 맛이 있지. 어, 오랜만에 또 원투하니까 대물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제 로드 스펙은 자막으로 나가겠습니다. 딱동도 나왔으면 좋겠다. 차를 대놓고 바로 할 수 있는 포인트. 기가 막히죠. 한 대는 낙지 미끼, 한 대는 참깨지렁이 미끼를 사용해 볼게요. 우선 낙지 다리만 해서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나오게 오픈되게. 아주 좋아요. 와, 비골 미쳤다. 그 다음은 참깨지렁이 미끼. 다리 쪽이어서 조류가 세네. 아주 비골이 기가 막힙니다. 아우 좋다. 아우 해피 해피. 아우 썬 썬. 우선 배고파서 라면부터 먹어야 돼.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거든요? 어, 내 냉장고 포인트는 어떻게 알았지? 안녕하세요. 아니, 라면 그냥 먹으러 왔어요. 근데 물이 하루 쟁이 끊네? 라면 후다닥 먹고 낚시에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넣어도 되나? 넣고 닫을까? 이 미끼는 확인 안 해도 되고 얘만 확인하면 돼. 미끼를 다 먹었네요. 싱싱함이 난리 났다. 이건 고기가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야. 우와, 물 한강이다, 한강. 어떻게 라면을 이렇게 못 끓일 수가 있지? 아, 저 반대편 맞을 뻔했다. 와, 너무 멀리 나갔다. 한강에서만 먹을 수 있는 한강라면. 따다다다다. 나왔는데. 와! 물고 있나? 어, 히트. 오씨, 잠깐만. 뭐야? 뭐야? 히트, 히트. 잠깐만. 어, 뭐야, 뭐야? 뭐야? 들었어야 되나? 아, 너무 빨랐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어, 나의 미스테이크. 중돌물 지났거든요? 아씨, 라면 다 뿌룩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 일거리를 만들어. 아씨, 반도 못 먹었는데. 한 입 먹었는데 반을 쏟았어. 라면 여기 다 주웠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씨, 다 뱉었네 아주. 아니, 먹은 게 없네. 이것들이 냉장고 자리 왔는데 입질을 하네. 어두워져야 되나? 지금 아직 냉장고 비어있나 봐요. 냉장고 차면 나올 거예요. 원투를 할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포인트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물때를 잘 맞추고 물때에 맞게 낚시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채비와 미끼를 잘 선택해야지만 더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한번 낙지 미끼도 한번 확인해볼까? 입질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얼마나 먼지를 던졌으면 아직도 하나. 어, 뭐야? 뭐야, 언제 먹었어? 헉, 뭐야? 입질도 없었는데? 낙지 먹는 애들이 누가 있지? 기대감 있어도 되나? 아, 나 이렇게 기대감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냉장고 자리인데 왜 고기가 안 나올까요? 딱두만 마리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물살이 세 보이죠 여러분. 여기 포인트는 조금 물 때나 물이 잘 안 갈 때 오면은 아주 나이스한 그런 포인트예요. 지금 잘 자란 고기보다는 한 번 물면 고기가 큰 게 걸린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미끼 갈게요. 미끼 다 먹었어요. 넣으면 없어져, 넣으면. 아주 미끼 싱싱해요. 이렇게 미끼 요걸로 쓰고 있거든요. 고기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이 정도면. 와 나 너무 뜨거워. 아 햇빛 언제 딱돔이라도 얼굴 봤으면 좋겠다. 있잖아요. 와 얘 봐봐. 얘 뭐야. 잠깐만 근데 입질이 없었는데.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얘는 입질이 아니라 구르는 것 같다. 아 밑에 미끼 먹었네. 낙지 머리까지 한번 껴서 해볼까? 입질 같기도 하고 아 구른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살짝 입질 같기도 하다. 자 낙지 미끼 한번 갈아볼게요. 뭐야 어우 깜짝이야. 무게감이 있는데? 야 뭐야 히트! 설마 아니지? 뭐야? 아니 뭐야? 아우 씨 어두워지지도 않는데 벌써 장어 나오고 불길하게 진짜. 첫수 장어입니다. 네. 자 갑니다. 뚝배기! 낙지 미끼를 먹고 있어. 겁대가리 없이. 시간이 몇 시인데 장어가 나와 지금. 잠깐만요. 낙지 미끼에 또 입질 왔습니다. 탁탁 건듭니다. 지금. 네. 눈 되게 예리해. 이제 좀 시원해지고 있다. 7시 되니까 시원하네. 한 마리가 끌고 가야 되네. 이제 해질려고 했네. 전 추운 거 너무 싫어해서 차라리 땡볕에 있는 게 나아요. 저는 딱 9, 10, 11, 12, 4개월. 두 종류가 됐든 뭐 돔이 됐든 가장 잘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1년 중에 그때가 가장 좋죠.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그때가 좋지 않나요?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미끼랑. 뭐가 이게 잘 받쳐져 있으면 고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 어두워지면 약간 무서운데. 어우 돼지 같다 얼굴. 걷어볼까? 아까부터 그러긴 했는데. 뭐 있다. 뭐지? 뭐야? 이런 꽃게 새끼. 꽃게가 있었네. 안 떨어졌으면 넌 진짜 오늘 내 먹방 재료로 했을 텐데. 너 씨, 운 좋았다. 다 쪼아먹고 있었구나. 이야, 얘는 진짜 얜 뱀이다. 이거 봐봐. 미너용이야, 이거. 목에 둘러도 되겠어. 그냥 오늘 늦게 도착해서 낚시 못했다 생각하자. 그래, 그게 마음 편하겠다. 집에 가자. 뭔 낚시냐 낚시는. 드라이브 하러 왔다 생각하고. 아니, 입질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확 가져가든가. 오! 아니. 우와 뭐야? 봤지? 이거 낚시인데? 뭐야? 왔어. 아우 잠깐만. 뭐야? 안 보여. 뭐예요? 대박 사건! 딱돔 나왔다! 딱돔! 귀여운 딱돔이 왔어요. 안 나올 리가 없거든, 딱돔이. 아, 나 이상하다 했어. 왜 딱돔이 안 나오나 했어. 아, 기분 좋다고 꼬리 흔드는 것 봐. 나도 기분 좋아요. 기분 좋다고. 엉덩이를 흔들어. 아, 옷도 오늘 깔맞춤 했어, 우리. 너무 고맙습니다. 어디서 놀다 왔냐고? 이제 감성돔 한 마리 나오고, 충치 한 마리 나오고 집에 가자. 싹! 와, 갈증난다.